22, 24, 26, 30. 흙은 여기만 30 집이에요. 그럼 네. 여기, 여기, 여기가 남죠. 그럼 그것을 중앙 쪽에 베개 자세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 보입니다. 확실히 집으로는 흙이 많은 여유를 갖고 있는 판입니다. 지금 이곳을 꼬부리지 않으면 흙이 밀고 밀고 이렇게 한칸 띄어서 다음에 다 조여 붙이는 게 선수니까 이 중앙 쪽의 27, 두터움의 주인이 26, 뒤바뀌게 되고 27, 이 견딜 수가 없는데요. 25, 26, 27, 승부수인가요? 지금 잡으면 이쪽을 단수 쳐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. 중앙 조여 붙임을 당하고 버티겠다는 건가요? 그렇게 느껴집니다. 왜냐하면 여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패의 결과도 중요하긴 한데요. 이 패를 이길 수 있다면 백이 딴에서 이곳을 딴에서 이렇게 굴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. 분명 큰 자리이긴 합니다. 김채영 선수는 지금 다 예측을 했다는 듯 쉽게 쉽게 재깍 응수를 하죠. 지금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고요. 그냥 쉽게 두니까. 여기 단수만 교환이 된다면 지금 여기를 둬서 이렇게 나갔을 때쭉 위로 그냥 타고 막으면 이번엔 선수로 여기를 다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아까는 후수여도 좋았는데 지금 선수로 막으니까요. 되게 좀 견디기 어려운 형태였죠. 근데 여길 단수 칠 거라면 여길 밀기 전에 단수를 쳐야 하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두겠다는 뜻으로 보여지진 않네요. 지금은 단수를 치면 안 받나요? 뭐 그런 것을 신경 쓴다면 먼저 단수를 쳐놓는 것이 좀더 확실했습니다.